5분만 남았어요. 이제 나는 봄 언니 잠깐 보고 와야지. 같이 가요. 캐릭터지 모델이 아니야. 후배니언 대기실 처음 가봐요. 근데 봄이 언니가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처음에는 가수 선배님이고 이러니까. 근데 너무너무 편해요. 금방 친해졌어요. 어제도 새벽까지 다 계속 얘기하고. 후배니언 대기실로! 나중에 엄청 바뀌었겠지? 우리 언니가? 아니, 입주하기 전날 그랬어요. 아, 우와! 아, 나 떨려. 내가 집을 하려고. 숙소를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? 가기 싫어!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 딱 만났는데 오자마자 얘들아 나 재밌어 죽겠어! 막 이러면서 제가 생일 선물을 줬는데 안 보이나 봐요. 막 그냥 룸메이트 얘기만 막 하느라고 제가 선물들도 막 선물 막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. 챙겨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. 뭐 이런 걸 해볼까? 숙소 가서 책임자한테 이런 걸 해줄까? 뭐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이분한테는 이런 걸 해줘야겠고. 야, 캐니원 대표로 가서 내가 자랑스럽게 이사를 추남도 시켜줬다며. 와. 아, 그쵸? 우와. 야. 아니 여러분 컷! 뭐 얼굴 작아진대요. 네. 마녀동 여동기도 친구들이 저 따라가봤어. 처음 봤는데. 난 안 해줬잖아 혁순아. 완전 진짜 대선배님이신데. 나라가 진짜 긴장을 많이 했구나. 언니! 나가자! 언니! 안녕하세요. 왜 웃긴다? 언니! 언니!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. 여기 저희 멤버들은 박수! 안녕하세요. 이 사람의 나나입니다. 저 오늘 컵케이크 달고 왔어요. 오, 진짜요? 아니지. 뭐, 벌써 지금 배풋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약간. 나 리허설은 봤어. 봤어? 너 장난 아니게 열심히 했는데. 왔어. 막. 표정 봤어? 표정은 안 보여. 안 보여. 그래. 이거 나랑 통짝 잘 맞아요. 오. 그치 언니? 언니 그거. 우리 애들은 이거 이거 언니 인사해 이거. 이렇게 하면 이런 스타일. 이거 스케치가 와. 우리는 그런 게 없어. 아 진짜? 근데 원래 저의 이런 면이 있어요.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나! 잘했어! 막 이런 거. 근데 나나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통나무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. 핵심이 와. 우리는 그런 게 없어. 아 진짜? 내가 막 그러면 싫어해. 어머 맨날 이러는데. 우린 그런 거 되게 싫어해. 저희 막 손잡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체리나.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.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여행을 못 가겠다고. 해외여행. 엄청나다. 방문객이 사귀어도 보내주나요? 오! 에너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. 뭔지 아시죠? 이 에너지가 잘 안 맞아요. 우리가 룸메이트잖아. 이미 갔네. 신성 오빠 저기 팬이래요. 네. 아, 진짜로? 테리우스. 네. 네. 머리 긴 남자를 좋아하는데. 너 일로 오는 거 아니지? 우와! 동생 같지 않고 친구 같고 화통하니까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는 완전 사랑합니다. 박범짱. 봄이와 나나는 아이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더 빨리 친해진 것 같네요.